뭐야 왜 뭐 이거 용어 아니야 이거? 상대 2700 2763입니다 용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잠시만 시청자분들 상대 테란 2763 여러분들 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바코드 상대레드 2700 2763 누구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레더 바코드 혹시 점프로임 용원이 뭐냐 이거 응 아니야 2763이야 여러분들 테란인데 이 누구냐 이거 2763 뭐냐 아 이거 누구냐 2763점면 점프로인데 아마도 찍나? 아마도 찍는다네요. 아마추어가? 아마추어가 2763점 찍는다고? 아마추어가? 여러분들 이판 승리 미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번판 혹시 승리 미션 걸어주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이번판 상대 2763 여러분들 2763이야 개소름 어 미쳤다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점수 제일 높아 여러분들 바코드 2763 개소름 소름이긴 하네 레드랭킹 2위라고요? 이 사람이? 뭐냐? 상대 테란이에요 테란 상대 레더 2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대 레더 2위래요 여러분들 아 샤이니인가 보네 샤이니 아마추어 테란 초고수 교수님 그 사람 레더 랭킹 이후 샤이니님이랑 관련 있는 분이거나 본인으로 추정합니다 맞는 것 같네요 예. 샤이니 맞는 것 같네요 뱀프시롤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존심 걸고 5만원 승리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리 미션 일단 이번판 게임에 집중할게요
있습니다. 성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사신세란 김태영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확인 완료. 에스피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지혜의 하우스.
필요한가? 알았다. 제라.
여러분들, 레더 2등 잡았습니다. 레더 2등 잡아냈어요. 2763점 테란 잡아냈습니다. 여기 있죠? 방금 좀 전에 저랑 했던 사람인데, 그죠? 방송하는 사람이고, 그 김태형이라고 옛날에 그 KT 전프로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져가지고 이제 3등으로 떨어졌죠? 그죠? 원래 2등이었는데, 그죠? 예. 2763점에서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2735점이 됐고 3등으로 떨어졌어요. 이 테란이. 예. 아, 사실상 레더 점수로는 테란 1등이었네요. 그죠? 예. 레더 점수로는 테란 1등이었다. 그죠? 예. 테란 1등. 크, 기가 막히긴 했네. 리딸 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상대 테란은 바코드고 레더 2등이었죠. 저한테 지기 전에는 2763점으로 2등이었던 테란인데, KT 전프로 김태형이라는 전프로 출신의 그죠? 방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에
당연히 점프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영혼가 싶어가지고 점수가 너무 높길래. 근데 영혼 아니었어요. 영혼 아니었고, 예, 테란 레더 2등 KT. 전 KT 출신 프로 선수였었어요. 사신 테란이라고 이렇게 뭐 알려져 있는 약간 그런 선수였는데 하게 됐죠. 이때까지 레더 점수 레더 높은 사람들도 많이 붙어봤지만은 이렇게 점수 높은 사람은 처음 붙어봐가지고 레더 2등이 저한테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저도 지금 매우 좀 타이트하게 게임했습니다. 이때까지 레더 하면서 붙었던 점수 중에 제일 높았어요. 레더이랑 2등이랑 붙여주네. 자, 일단은 안정감 있게 로보틱스 매우 안전하게 경기를 출발합니다. 쉽게 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도. 자, 상대 사신테라 일단은 FD로 출발하네요. FD로 저 같은 경우는 로보 투게이트. 뭐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빌드죠. 매우 고전적인 빌드인데 매우 안전하게 경기를 출발합니다. 상대 FD 이후에 앞마당 멀티 초반 컨트롤 싸움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초반에 신경전이죠. 반응 빨랐죠. 그런 서방 맞았어요. 예, 반응은 빨랐지만 서방 맞았습니다. 컨트롤 셧다로 퍼킹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일단 첫 선방은 일단 제대로 두드려 맞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거. 그죠? 예. 이 타이밍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태견 한번 들어가는데 태견 성공할 거야. 과연 봅시다. 쌌죠. 만약에 이때 맞았다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쌀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테란 터맨드 이후에 엠베 올라가고 있고요. 시즈모도 개발 중입니다. 넥스 따라가고 있고요. 넥스 가면서 자, 일단 마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죠? 상대는 이렇게 되면 자, 해설도 같이 곁들여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곁들여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다음에 이제 옵저버를 이제 상대는 이제 옵저버 테크라는 걸 알고 그죠? 그리고 늦은 옵저버를 뽑으면서 드라곤도 찍으면서 늦은 멀티다라는 걸 상대가 일단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상대는 이제 인지를 했죠. 인지를 한 상황. 아, 상대 옵드라 멀티구나. 내가 멀티 더 빠른 타이밍이구나. 내가 유리하게 출발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상대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옵저버 가면서 제거했죠. 바로 시즈모드한테 기대기 맞고 뺐죠. 자, 이때 제가 아마 건물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가면서 그죠? 이미 이때 옵저버로 제거하고 살짝 지나가는 이 순간에 이미 아둔을 올렸어. 이미 아둔을 올린 거 무엇이다? 너가 FD 만약에 멀티라면은 그죠? 나는 옵드라 멀티다. 옵드라 멀티 또는 뭐 트리플 또는 리버에 대한 대응을 해라 라고 강요를 갖다 시켜놓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빠르게 아둔을 올린 거예요. 그죠? 보통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테란이 리버랑 다크 뭐 프로토스 뭐 트리플 모든 걸 다 세 가지 다 좋은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죠? 예. 보통 뭐 리버를 좀 더 중심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간다든지 또는 트리플 멀티를 빨리 먹는 프로토스를 갖다가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팩트를 좀 빨리 올린다든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치면은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는 이길 수 있는 식으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머릿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일부러 업자로 보여주고 해놓고 빠르게 지금 템플러 가이브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템플러 가이브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본적으로 지금 축구 쭉 보고 있죠. 아카데미를 올리는지 그죠? 지금 보면은 지금 상대는 어떤 플레이냐 옵저버 이후에 셔틀 리버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테란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러나 그 생각을 약간 저는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템플러 가이브 올라가면서 트리플 갑니다. 그죠? 예. 업적으로 쓱 정찰하죠. 본진에도 지금 터렛이 많이 없고 그죠? 업적으로 하나 더 보여줬죠 방금. 업적으로 일부러 두 개 보여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방금 여러분들 이거 안마당 거 이거 괜히 맞은 거예요 일부러. 제가 본진에도 지금 꾸물꾸물거리고 있는데 두 번째 업적으로 지금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맞은 거고 나 지금 업적으로 두 개나 뽑았다. 업적으로 두 개나 뽑았으니까 리버도 생각하지 말고 트리플 그냥 빠르게 먹은 걸로 생각해라. 너 그냥 다른 본진에 뭐 다른 자원 들이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 맞은 겁니다 방금 일부러.
진짜로 일부러 맞은 거고 그림 그러면서 셔틀이랑 지금 다크템블러 지금 찍은 거예요. 다크템블러 상대 오팩토리 가죠. 상대 오팩토리 그죠? 상대 오팩입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늦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트리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업적으로 지금 정찰했잖아요, 그죠? ACB 쉬는 것도 정찰했고 터렛 또 본질을 받고 있지 않고 아카데미 타이밍도 느리기 때문에 그죠? 상대 6팩토리네요. 안마당보고 6팩토리 최적화 타이밍 러시인데 보자마자 바로 게이트 올립니다. 게이트 몇 개? 다섯 개 그리고 여섯 개까지 그죠? 예, 네, 여섯 개 돌립니다. 가스 안 올렸어요. 가스 안 올렸습니다. 상대가 타이밍 러시라는 걸 확인했고 보시면 그죠? 지금도 확인하고 있죠? 상대가 2에드원 6팩토리 타이밍 러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갖다 빠르게 올려줍니다. 가스 태크 올리지 않아요. 태크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템 드랍도 정확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공격을 할 시기에 해야 될 시기에 상대가 지금 타이밍 매우 타이밍 좋게 터렛을 건설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여기서 막 다크를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죠? 최대한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게이트를 늘리고 9개까지 늘렸죠 그죠? 9개까지 늘리면서 발업 찍었을 찍었어요. 발업을 찍어 놓은 거예요. 풀업 중지했죠? 맞죠? 상대가 아마당 먹고 6팩토리였기 때문에 아이고 잠시만요. 신나게 이기고 리플깡이 하시는 중간에 꼽사리 유키읔감이고요. 10만원 더 받고 가실게요. 아이고 1달러일러 물결표 홀리쉐 이거 다 들자라 10만원 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설로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그죠? 6팩토리까지 나오는데 닭 한 마리 떨궜어요. 스캔 한번 뿌리게 만들었죠? 한번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번 뿌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스캔 없죠? 맞죠? 스캔 두 방 뿌렸으니까 스캔 없죠? 그 타이밍에 한 마리 더 뽑아놓은 거 아까 전에 미리 한 마리 더 뽑아놨었거든요, 제가. 타이밍이 올 때 대비해가지고 이 한 마리가 결정력이 크라죠. 지금 보시면 그죠? 스캔이 없는 상황에서 마인으로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다크 때문에 그죠? 자 보시면은 다크 때문에 그죠 피해를 많이 받았죠. 피해를 많이 받았고 발업 질러서는 안 됐어요. 발업 질러서는 안 됐지만 미리 질러서 뽑아놨고 드라곤 타격신호를 펼쳐주고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이 병력 나온 탱크 병력을 잡아냅니다. 다크의 힘이 없었다면은 밀어내기 거북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발업이 됐어요. 그리고 발업이 된 거예요. 드라곤은 다 죽었네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상대가 벌쳐 쌩갈려고 하는 거 나오는 병력으로 막습니다.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막아요. 벌쳐 허용 안 했습니다. 자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죠. 공이로 돌리고 있고 느지막히 공이로 돌리고 있고 벌쳐 못생가드로 입구 다 막아놨죠 이미. 개소름 그죠? 벌쳐 생각에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프로브 찍기 시작합니다. 프로브 찍기 시작하고요. 포즈 올려주고요. 현재 게이트는 9게이트. 테크는 없습니다. 그 대신 테크는 없어요. 아직까지 포트캔 하나 지어줬고요. 그리고 테란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겠죠.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견제죠. 벌쳐놀이 그만하고 본진에 벌쳐 와라. 병력 와라. 그죠? 이건 견제예요. 이거는 주도권 잡기 위한 플레이. 포도캐는 타이밍 지립니다. 보세요. 정확한 위치에 완벽하죠. 개소름. 벌써 견제 당하지 않아요. 고기로 찍고요. 그러면서 아마나 쪽에 가스 트리플 쪽에도 가스 올려줬고요. 테란 트리플 올라갑니다. 트리플 올라가요. 트리플 그러면 스타게이트 저도 이제 테크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비터 운영을 갈까 게이트를 많이 짜놨기 때문에 아비터 운영을 갈까 캐리어 운영을 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의 생각은 캐리어였어요. 캐리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200대 200 싸움 투하머리 체제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200대 200 싸움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아비터를 갔을 경우에는 테란이 나오지 않고도 200을 갖다 갖추면서 업그레이드만 돌리면서 버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쓰레기 가스 먹고 200 채울 수 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캐리어
그리고 캐리어를 가더라도 본진에 대놓고 캐리어가 아니라 스타게이트를 본진 하나, 앞마당 쪽에 하나, 트리플 쪽에 하나, 각각 멀티 각각 진영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내 캐리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에게 은연중에 숨기는 거죠. 응. 스캔 뿌렸죠. 자, 좀 전에 그죠? 스캔 뿌렸는데 온 스타게이트만 봤죠. 방금. 예, 온 스타게이트만 본 상태예요. 상대는 온 스타게이트만 본 상황. 스캔 다시 뿌렸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스캔 어디다 뿌렸냐? 모르겠네. 그럼 추가 멀티 가져가고 있고요. 그럼 캐리어 찍기 시작합니다. 공유럽 찍고요. 자, 그리고 프로듀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거의 다 차가고 있죠. 이 타이밍 한번 소모전 들어갑니다. 소모전 들어갑니다. 아무런 소모전 없이 200대 103 가면 게임이 되게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캐리어를 가면서 소모전 들어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소모전이죠. 소모전 들어가서 질러 떨궈주면서 탱크 줄여준다는 마인드 질러 다수 막혔어요. 자, 일단 막혔습니다. 일단 살짝 꼬라박은 건 맞긴 맞는데 그죠? 엄밀히 따지면 비효율적으로 싸운 건 맞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테란이 거들떠도 봐주지 않습니다. 예, 바꿔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꿔주면서 여기 멀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예, 탱크를 어느 정도 쏙관해주고 그죠? 탱크를 약간 쏙관해주고 그러면서 캐리어 나오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캐리어 나오는 시간을 벌고 병력들 그 타이밍에 다 찍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합리적인 소모전이었다. 테란의 기지긴 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 멀티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테란 현재 투하머리 돌리고 있네요. 투하머리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9시 쪽에 캐리어 나오자마자 바로 견제.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터렛 많이 지으라 이겁니다. 예, 나올 생각하지 말고 골리앗 더 뽑으라는 거예요. 응? 골리앗 더 뽑으라고. 뻘차랑 탱크 찍지 말고 골리앗 뽑으라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상군 이빠이 데스네. 그죠? 엄청나죠 생산력? 개소름 돋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멀티 체크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3시 혹시모를 몰래 멀티 체크하고 있었고요. 5시 쪽 라인, 6시 쪽 라인 질러스로 계속 패트로 시켜놨습니다. 멀티 먹는 타이밍 혹시라도 빨리 먹을까봐. 자, 그렇게 된 상황. 캐리어 6캐리까지 모였어요. 6캐리까지 모인 상태. 업적으로 체크하고 있죠 상대 병력. 현재 테란 2업 찍어주고 있는 상태. 자, 털에 많이 찍었죠 그죠? 상대도 털에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원하던 바예요. 저는 200 다 찼습니다. 200 다 찼어요. 200 다 찼고 병력 다시 한번 나가줍니다. 소모전을 하기 위해서 병력 많은 싸워줍니다. 자, 저 200 소모전이죠 싸워줍니다. 질러 드라고가 캐리어 타이밍. 자, 200이 찬 상태에서 기가 막히게 소모전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시즌도 받고 드라곤 빼주죠. 그죠? 정확히 소모전 해주고 드라곤 뺐습니다. 그죠? 빼면서 바로 게이트에서 따라라라락 찍어주고요. 그죠? 그리고 게이트는 3개 더 늘렸습니다. 게이트는 총 12개가 됐어요. 12게이트. 그죠? 게이트는 총 12게이트, 스타게이트는 3개. 자원 남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프로토스가 자원을 갖다가 기똥차게 아낌없이 생산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12게이트 하나도 안 쉬고 있죠. 개소름. 그러면서 투사이버로 갑니다. 투사이버로 가고 있고요. 6시 쪽에 멀티 먹고 있고요. 현재 캐리어 꽤나 많이 쌓인 상태.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 더 가져갑니다. 아마 당시 자론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테란도 현재 02 방일 035까지 찍고 있네요. 자, 테란 02 방일 됐어요. 02 방일 6시도 돌리고 있고요. 따라오고 있죠. 슬슬 슬그머니 그러면서 아이템으로 갖춥니다. 질러 드라곤 캐리어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싸워줍니다. 이 타이밍이죠. 싸워줍니다. 하이템으로 좀 갖춰진 상태. 캐리어 그럼 아컨까지 있고요. 사리통 한 방, 사리통 두 방, 사리통 세 방, 사리통 네 방, 사리통 다섯 방, 사리통 여섯 방, 사리통 여섯 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빼줍니다. 여섯 방 제대로 먹였죠.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여섯 방 먹여주면서 살짝 빼주면서 병력들 따라라락 딱딱딱딱딱딱딱 찍어줬고요. 자, 세아들 쪽에 그럼 산시 쪽 프로보 이동시켜줍니다. 이동시켜주면서 병력들을 계속 찍힙니다. 12게이트에서 미친듯한 물량 생산력으로. 테란 현재 업그레이드 2업. 프로토스 계속 200 차고 있죠. 어마무시한 생산력으로. 그리고 뻘쭘 못 생각하게 게이트 짓는 센스. 테란 어떻게든 200을 채우려고 하겠죠. 테란의 생각. 어떻게든 3-3업 된 200을 채워가지고 3-3업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이제 테란의 생각이에요. 의도고. 하지만 이때 중요한 판단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판단합니다. 자, 스탑. 매우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계속 와리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죠? 와리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테란을 갖다가 정신없이 손이 맑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던 병력들 있죠? 특히 이 질럿들, 질럿 같은 드라군, 요 함부대 병력을 갖다가 시프트로 땅 찍고, 여기다 찍고 시프트로 어택으로 6시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병력은 여기서 싸우는 거죠. 1, 2, 3, 4는 여기서 싸우고 이 병력은 부대정 안한 상태로 시프트 어택으로 땅 찍어놓은 거예요. 자, 보시죠. 그게 어떤 결과값을 낳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1, 2, 3, 4번은 부대정이 잡혔었던 애들이고 얘네들은 그냥 10부터 대거로 땅땅 찍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서로간의 실랑이를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그죠?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약간 테란의 움직임이 약간 늦었죠.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3시 쪽에 멀티도 꽂으면서 포토캐는 공사도 하면서 들어갑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요. 썸 들어가나요? 썸, 짤 썸?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네 방 들어갔습니다. 네 방. 네 방 들어갔어요. 네 방. 다섯 방. 자, 어느 정도 소모전을 시켰죠, 그죠? 어느 정도 소모전을 시킨 상태. 그러면서 캐리어 또 찍습니다. 캐리어 또 찍어요. 캐리어 또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캐리어 견제. 캐리어 업그레이드 03이거든요. 03. 03. 이제 위력적이죠. 위력적이죠. 골리아 팀이 좀 더 슬금슬금 약해지고 있죠. 소모전을 계속 당하는 바람에. 그죠? 캐리어로. 사니섬 한 방. 사니섬 두 방. ACP 털고 있고요. 그죠? 좋은 위치에서 골리아 다 먹습니다. 싸주는 거예요. 테란 지치죠. 테란 지치죠. 힘이 없죠. 지칩니다. 지쳐요. 이렇게 되면 테란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캐리어 조금 죽어도 상관없죠. 이럴 때는. 그러면서 프로브 보내주고 3시 쪽으로. 그죠? 다시 한 번 더. 정신없이. 시간 주지 않아요. 드라곤 어택 보내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프트 어택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자, 요 지금 골리앗이 또 돌아와서 싸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시프트 어택으로 질러서 보내놨기 땅땅 찍어놨기 때문에, 그죠? 요 캐리어를 싸먹으려고 했던 그 어떤 계략은 실패하게 된다. 그죠? 힘이 또다시 빠지는 거예요. 빠지죠. 힘 빠지죠. 힘 빠지죠. 힘 빠졌죠. 질러놨으니까, 그죠? 개소름. 계속 질러둡니다. 할 거 없죠. 테란 입장에서 할 거 없죠. 3시, 1시. 아, 지렸다. 쌌다. 아, 존나 지르긴 했네.